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물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총칙이 끝나고, 이 물건인데, 그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 항상 물건은 물건하고 같이 우리 비교하는 게 채권인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저 물건의 특징은 요 앞에 사람이 물건자가 요 물건을 어떻게 첫 번째 직접 지배한다 하는 거, 직접 지배한다 하는 이런 지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두 번째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권리자가 될수 없다. 세 번째, 배타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은 양도성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관념적인 성격도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관념성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소유권과 이런 저당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손대고 있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부산에 있는 갑이, 부산에서, 갑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그 부산에 있는 갑이 서울까지 안 와도 소유할 수 있죠. 모해놈으로서 등기, 저당권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걸 이제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배타성과 지배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그럼 이런 지배성에 의해서 물건에는 물건적 청권이 발생한다. 물건에서는 물건적 청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배타성에 의해서 물건은 우선적 효력.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 하는 거죠. 그럼 경매 시에 채권이 먼저 성립해도 물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하는 이런 배타성에 의해서 이런 우선적 효력 하는 거, 요런 거. 자, 근데 어쨌든 물건은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절대성. 또 거꾸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이런 배타성, 이런 절대성, 배타성, 이런 또 관념성에 의해서,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 의해서 물건은 반드시 공시한다 하는 거, 반드시 공적으로 표시한다 하는 공시, 이 공시, 이걸 이제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런 공시 방법에는, 이런 공적으로 표시하는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공시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요 점유를 인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누구 소유입니다라고 이런 표 붙여놓는 거. 이걸 무슨 방법? 이런 명인방법. 이 공시방법은 이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건을 공시하게 되는 이유는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이런 관념성에서 물건은 공시한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절대성인데, 채권은 오직 이런 채권자가 계약한 채무자에게만,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이런 채권이다. 그럼 채권을 이런 상대권 또는 대인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오직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외, 공시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이런 채권이지만, 이런 등기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권은 무조건 채권입니다. 자, 등기했다고 해서 물건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해도, 임차권은 등기해도 물건이냐 채권이냐 하면 채권인데, 채권이 물건처럼 이런 성질을 가진다. 이걸 채권의 물권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됐거나
그 다음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 채권이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채권이, 채권이지만 뭐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성질이 가진다. 이건 채권은 역시 뭐 물건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무슨 성에 의해서? 배타성에 의해서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물건은 직접 지배하는 지배성에 의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물건적 청권.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 의해서 내가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라고 물건을 뭐 표시해 놓는다. 그래서 뭐 공시한다.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공시한다. 공시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름표, 이름 적어 놓는 거. 이걸 명인방법에는, 명인방법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상대권, 대인권.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물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추면은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행동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절대성,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은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하면 경매나 파산했을 때 채권이 먼저 성립했지만 누구 것부터, 항상 경매에서는 누구 것부터 먼저 정리하냐 하면은 물권자부터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물권자 정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끌어모아서 정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요거 그죠? 물건은 우선적 효력인데, 물건은 우선적 효력인데, 그죠? 물건적 우선적 효력은 아까 어디에서 출발한 데 있습니까? 이런 배타성에서 발생한다. 그죠? 배타성에서 발생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자, 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하는 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냄새 나고 있습니까?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건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면은, 자, 물건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먼저 성립한 물건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짱 중요.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은 제한물건이 우선합니다. 자, 중요하죠. 예, 요거는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무슨 물건이 우선한다?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무슨 물건이 우선한다?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네,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죠? 자, 여러분 채권과 채권은, 채권과 채권은 그냥 참고적으로, 채권과 채권은, 채권은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걸 채권자 평등주의,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례해서.
자, 근데 원칙은 그럼 가장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냄새 나는 거 있죠? 요 3번 소유권과 제한물권 하면 제한물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1번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은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예외적으로 그죠? 채권이 모든 물건에 어떻게 우선하는 경우 있다. 그죠?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 있는데, 채권이 그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자, 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그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여러분 서울을 기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하면은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럼 만약에 이 집이 5억이다. 자, 이미 여기에 2억 저당권 1번 저당권 2억 설정되어 있다. 하면 그다음부터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하지만 선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 못 하잖아. 그럼 만약에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배당만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5억 자기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이미 이 5억인데 집이 5억인데 저당권 2번 저당권 해서 3억 4천에서 5억 4천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는 거죠. 주택임차인으로서. 자, 그럼 자기는 몇 순위입니까? 3순위면 자 2번도 지금 만약에 집이 5억에 경락됐다고 했대. 2번도 얼마? 4천 배당 못 받잖아요. 자기는 몇 순위입니까?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는 우선하지만 먼저 성립한 물권자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자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하면 우선 변제인데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데 자 그럼 지금 2번도 4천을 배당 못 받는데 자기는 3번이니까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죠.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액보증금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합니까? 얼마? 1억 1천 1억 1천 중에서 됐습니까? 예. 요거 3분의 1 그죠? 2억 7천 3억 7천 그죠?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다행히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다. 하면은 자,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반드시 서울을 기준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 1천 이하라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억 3천이다 하면 이런 땡전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서울을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하는데 그럼 자, 요 소액 보증금 이런 말 나왔을 때는 무슨 땅 찼다? 이미 만 땅 찼다.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보증금이 1억 천이 하더라 하면은 3분의 1,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소유자 못 살게 굴어서 받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소액 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요 3,700은 배당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근데 이거는 채권이지만 그죠? 특별법에서 그렇다 하는 거.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근로기준법 임금 우선 특권 요거 3개월분 회사가 파산해서 망했습니다.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채권은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채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끝순위로 가야 됩니다. 채권은 끝순위로 가야 되는데 인도 신고 확정일자 보면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미 만땅 찼다. 만땅 찼을 때는
소액보증금 얼마? 만약에 1억 천이하다 하면 3,700을 특별법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망했을 때 근로기관 임금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3년분의 뭐 이런 퇴직금은 요거하고 똑같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채권이지만 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기준법 임금 우선특권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됐습니까? 요런 모든 물건보다 어떻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원래 채권은 어디로 가 있냐면 끝순위. 아까 이야기했죠. 요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 뭐 등기되었거나 안간 부동산 임차권이 특별법에서 뭐 주택임대차라든가 이런 게 인도신고 확정일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뭐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요건 갖추면 물건처럼 취급해서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죠? 자, 채권이 가등기 되었다가 본등기 된 경우 가등기 이후의 이런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물건이 우선하지만 자,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하면 맞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항상 반드시 물건이 우선한다 하면 틀립니다. 하고 근데 채권이 모든 물건에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있다. 주택에서 소액 보증금 일종은 소액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 이미 무슨 땅 찼다.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단지 보증금이 얼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천 이하일 때 지금 현재 그래서 금액은 내올 필요 없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민법은 금액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중개업법에서는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뭐 금액을 가지고 내지만 민법에서는 금액 왜냐하면 이 금액도 항상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금액을 가지고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다행히 보증금이 1억 천 이하다 하면은 3,700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소유자 못 살게 풀어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도 채권이지만 됐습니까? 3월분과 3년분의 퇴직금은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처럼 모든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자, 채권이지만 등기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채권인데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면 물건처럼 취급해서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하는 게 이게 물건의 우선적 효력의 핵심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 물건에서는 뭐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죠? 출제하고 그래서 어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뭐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요만큼 하고 다음 주에 물건의 종류에서 물건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물건적 청구권이라든가 그다음 물건 변동 이런 데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총론 파트에서는 그냥 물건적 청구권과 우선적 효력 그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물건 앞부분에서는 요 우선적 효력하고 그 다음 주에 설명할 물건적 청구권하고 물건적 요 청구권 둘 중에 한 개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 변동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 변동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것,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이런 거 하고 기타 등등 이게 쭉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래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그랬죠. 저 자신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가장 힘든 게 누가 힘드냐면 가족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내가 아프면 나는 그냥 아프지만 누가 힘드냐면 가족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아프다. 배우자가 만약에 마누라가 아프다. 남편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밖에 일해도 그렇고 괴롭습니다. 그게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편이 아프다. 마누라가 괴롭고 마누라가 아프다. 남편이 괴롭고 이러죠. 그럼 아이들이 아프다. 누가? 부모가 괴롭고 부모가 아프다. 아이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나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편안하게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괴롭히고 싶으면 아프면 됩니다. 아프면 가족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여러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항상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가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안감 배우자라든가 안감 자식이라든가 안감은 뭐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